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자이언트 히스토리 팀의 허정원입니다. 오늘 발표할 논문은 이제 라마라는 논문인데요.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라마는 Long Language Model Meta AI의 약자입니다. 이제 논문의 저자는 이제 터본 휴고 터본이라는 분이신데 프랑스 분이신 것 같고요. 이제 프랑스 파리의 다피네 대학에서 수학과 컴퓨터를 전공하시고 이제 19년부터 소보네 대학에서 AI 박사과정 하면서 메타에서 인턴과 이제 펠로우십을 받으면서 이 논문을 쓰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 발표 같이 하기로 한 사람은 이제 저, 그리고 조혜창님, 이기성님, 황지연님, 정강민님 이렇게 같이 읽었습니다. 네. 논문 이제 이렇게 순서대로 읽을 생각입니다. 먼저 간단한 개요 먼저 읽을 거고요. 그 다음에 접근 방법으로 이제 프리트레이닝 데이터와 아키텍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 그리고 메인 리졸트에서 여러 가지 LLM들과 성능 비교, 그리고 결론 이렇게 네 개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제 현재 많은 라지 랭귀지 모델이 있습니다. 챗GPT 등장으로 이제 대중들한테도 되게 많이 익숙해졌는데요. 이런 모델이 보통 이제 스케일링을 기반으로 모델 크기를 키워서 성능을 올리려는 그런 많은 접근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호프만 씨의 이제 논문, 트레이닝 컴퓨터 옵티멀 라지 랭귀지 모델즈라는 논문에서 봤을 때 이제 최고 성능이 이제 라지 랭귀지 모델에서 찍지 못하고 학습이 종료됐다는 그런 리포트를 했습니다. 네. 그 구글 딥마인드에서 나온 논문인데요. 호프만 씨가 쓴 논문이 여기에서는 이제 추천하는 모델 파라미터와 토큰 숫자를 이제 10 빌리언일 때200 200 빌리언 토큰을 사용하는 걸 추천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논문에서 봤을 때는 7 빌리언 모델을 학습시켰는데 원 트릴리언 토큰까지도 이제 성능 향상이 일어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이쯤 되고 이렇게 다시 그릴 수 있겠네요. 뭐이 논문을 간단하게 한 장으로 요약하자면 이겁니다. GPT-3보다 10배 작은 이제 라마 13 빌리언 모델이 거의 이제 GPT-3와 경쟁할 수 있을 정도의 성능이 난다는 그런 결과를 이제 보여줍니다. 그리고 또 특이한 점이 공개된 데이터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오픈 소싱을 위해서 이렇게 작업을 했고요. 이제 많은 라지 랭귀지 모델들이 그 회사에서 그런 좀 독점적인 용도로만 개발되고 사용되고 있는데, 네, 이렇게 오픈 소싱을 위해 만들었습니다. 약간 예외도 있습니다. 이제 오픈 소스로 처음부터 만들어진 라지 랭귀지 모델들이 있는데, OTP라던가 GPT-NeoX, 블룸, 그리고 GLM 이런 게 있는데. 이런 논문은 이제 기업에서 만든 팜이나 친칠라와 성능을 비교할 만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서는 그 표준 트랜스포머, 스탠다드 트랜스포머 아키텍처에서 어떤 변경을 했는지, 그리고 라지 랭귀지 모델 다른 것과 비교해서 어떤 벤치마크 성능을 보이는지 이제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접근 방법에서 먼저 사용한 데이터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다른 LLM에서 많이 사용했던 데이터를 이제 재사용했다고 하고요. 근데 이제 거기서 제안을 한거 뭐냐면 공개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그리고 도큐멘트가 작성된 그런 데이터만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의 총 토큰아이징을 해보면 1.4 트릴리언의 토큰, 대략 이 정도의 토큰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학습할 때 거의 한 번씩만 사용되었다고 하고, 이 위키페디아나, 그리고 책 같은 경우에는 거의 두 에폭을 돌아서 이것만 이제 두번 정도 토큰이 학습되었다고 합니다. 이제 아키텍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제 우측에 보이는 게 이제 스탠다드 트랜스포머의 이제 디코더 원리를 그려놓은 모델입니다. 이 트레이닝 어프로치는 이제 그 브라운 씨가 쓴 논문, 그리고 초덜리가 쓴 논문 이거는 각각 이제 팜하고 이거는 뷰샷 러닝이라는 논문에서 나온 을 말합니다. 이것과 상당히 유사하고 특히 이팜 논문은 이전에 자이언어 처리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크게 세 가지 변경을 했다고 했는데요. 각각 이제
프리노멀라이제이션은 이제 이런 레이어 아웃풋이 나왔을 때 아웃풋에다가 이제 노멀라이제이션 하는데 이거를 반대로 인풋에다가 노멀라이제이션 했고 GPT-3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합니다. 스위글로 액티베이션 펑션을 적용했다고 합니다. 이거는 파암 논문에서 초덜 씨가 쓴 논문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합니다. 로터리 임베딩을 썼는데요. 기존의 스탠다드 트랜스포머는 이제 포지셔널 임베딩을 해서 그 위치 정보를 넣어줬는데 이제 이거를 로터리 임베딩을 넣습니다. 이거는 GPT 네오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합니다. 옵티마이저는 아담 W 옵티마이저의 다음 파람 하이퍼 파라미터를 사용해서 학습시켰습니다. 이 표는 이제 모델 파라미터에 대한 간략한 정리입니다. 이렇게 다섯 가지 모델 사이즈가 있고요. 거기에 사용된 하이퍼 파라미터를 표로 그려놨습니다. 이제 각각 이제 스탠다드 트랜스포머에서 변경한 것들을 설명드리겠는데요. 프리노멀라이제이션입니다. 이거는 이제 장과 샌리치가 쓴 논문인 그 Accelerating Deep Network Training by Reducing Internal Covariant Shift라는 논문에서 좀 자세히 다뤄진 내용인데요. 기존의 레이어 논문 같은 경우에는 그 인풋과 웨이트 매트릭스를 약간 디커플 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부의 코베런트, 공분산이 조금 이동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다고 해요. 근데 RMSE 놈을 사용했고, 또 RMSE 놈을 이제 인풋에다가 사용을 했고, 그리고 이렇게 사용했을 때그 트레이닝의 그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수식은 이제 좌측에 있는 거는 그냥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에 사용하는 그런 그 배리언트를 구하는 식인데요. RMS 노멀라이제이션 같은 경우에는 그 시그마를 계산할 때, 편차를 계산할 때 원래 이렇게 계산을 했다면은 그 기대값을 이제 빼는 그런 걸 가지지 않고 그냥 계산해서 이렇게 노멀라이제이션을 하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액티베이션은 스위글러 액티베이션을 사용했는데요. 이거는 파암 논문에서 사용한 것과 똑같은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를 사용했고요. 이 스위글루는 이제 샤지어라는 분이 쓴 논문인데요. 글루 베리언츠 임프루브 트랜스포머라는 논문에 자세히 설명된 내용입니다. 이거는 릴럭턴트 리니어 유닛, 렐루의 논 리니어리티를 스위글루 액티베이션 펑션으로 대체를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그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었다고 합니다. 로터리 임베딩을 사용했는데요. 로터리 임베딩도 이제 딥러닝 논문 읽기에서 한번 발표한 논문인데, 수라는 분이 이제 쓴 논문, Rho-Bomer Enhanced Transformer with Rotary Positional Embedding 이란 논문에 자세히 나와 있고, 이건 GPT 네오에 쓴 방법을 가지고서 영감을 받아서 사용했다고 합니다. 기존의 이 수식은 그 Absolute Positional Embedding을 나타낸 건데요. 이거를 사용했을 때는 그 시퀀스 길이의 제한이나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근데 로터리 임베딩을 사용했을 때 이제 우측에 보이는 이 사진에서처럼 그 시각적으로 좀 생각하실 수 있고요. 이걸 사용했을 장점은 그 시퀀스 길이의 제한을 늘릴 수 있고 그리고 그 내부 토큰의 의존성과 이제 그 릴레이티브 디스턴스 때문에 늘어나는 내부 토큰 의존성을 줄이고 그리고 리니어 셀프 어텐션을 할수 있는 그런 능력을 부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코드를 구현할 때좀 효율적으로 구현한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커저 멀티헤드 어텐션을 이제 메모리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서 했는데 이거는 엑스포머 라이브러리에서 참고를 했고 이 엑스포머는 이제 라베와 스타츠 씨가 쓰신 이제 셀프 어텐션 도즈 낫 니드 ON 스퀘어 메모리라는 논문에서 자세히 설명되어 있는 그런 메모리를 줄이는 방법에 영감을 받은 그런 기법입니다. 어떻게 메모리를 줄이냐면은 이거는 그 키쿼리 스코어를 계산할 때그 마스크된 부분은 아예 계산을 안 함으로써 그 메모리 사용량을 줄였다고 논문에 써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현을 할때 파이토치의 백워드패스를 기존에 구현되어 있던 걸 사용하지 않고 직접 구현해가지고 그런 체크포인팅이나 그런 액티베이션을 동작할 때 많이 비싼 그런 컴퓨트 버팅 그런 걸 줄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메모리 사용량을 시퀀셜 릴리징을 할때 사용해서 좀 줄였다고 하는데요. 이거는 코티카 칸티 씨가 쓰신 Reducing Activation Recomputation in Large Transformer Models라는 그 논문에 나온 내용을 참고해서 메모리 사용량을 줄였다고 합니다. 아, 네. 여기까지 아키텍처에 대한 부분이었고요.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모델을 이제 제로샷과 퓨셔 태스크에서 이제 20개의 벤치마크에서 테스팅을 했다고 합니다. 크게 이제 여러 가지 태스크에 대해서 평가를 했는데요. 퍼머센스 리즈닝 같은 경우를 봤을 때 이제 여기에 이제 기존 비교한 모델들이 있고 라마 모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 더 높은 스코어를 보이면서 그 훨씬 작은 파라미터를 사용하고 있음에도 고성능을 보이고 있음을 보입니다. 라마는 이제 65 빌리어 모델과 이제 팜 540 빌리언 과의 모델을 비교하고 있는데 어떤 것들은 되게 성능이 더 좋고 그리고 다른 좀 이제 볼큐나 그런 위너즈 그란데 같은 거에는 이제 판보다 좀 뒤처지지만 꽤 좋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Closed Book Question Answering이라는 데에서도 되게 이런 Natural Question과 Travia QA라는 그런 베치마크 데이터셋에서 그런 다른 Large Language 모델과 비교했을 때 좋은 성능을 보임으로써 그런 이제 기존 그런 모델 스케일링을 통한 게 완전히 학습되지 않았다는 걸 이제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모델은 또 특히 V100 GPU 하나만을 사용해서 인퍼런스를 할수 있을 정도로 최적화를 한것 같습니다. 그리고 되게 많은 벤치마크 데이터셋을 돌렸는데요. 이거를 뭐 궁금하신 분은 하나하나 살펴보시면 좋겠지만, 뭐 대부분 그냥 성능이 비슷하거나 조금 낮거나 높지만, 이제 모델 파라미터 수가 굉장히 작다라는 걸 보여주는 그런 자료가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LLM에서 항상 빠지지 않는 섹션이 있는데요. Bias, Toxicity and Misinformation이라고 편견과 독성, 그리고 잘못된 정보 제공에 대해서 논문도 다루고 있습니다. 우측에 보이는 사진은 이제 여러 가지 셋 중에서 Cross S Pairs라는 셋을 이제 평가한 건데요. 이게 높은 숫자일수록 많은 편견을 가지고 있다는 걸 보입니다. 근데 이제 성별이나 종교나 인종이나 뭐 성적 취향 그리고 나이, 국적, 장애 그리고 외모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 GPT-3가 가장 뭐 편견이 적었던 걸로 보이긴 한데 이제 완전히 편견이 없는 건 아니고 좀 어느 정도 그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이건 라지 랭귀지 모델이 가진 특성인데 그냥 일반 사람들이 쓰는 언어를 통해서 학습하다 보니까 이런 편견이 자동적으로 모델에도 들어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특이한 거는 이 논문에서 커먼 풀프린트를 다루고 있습니다. 약간 유럽에서 쓴 논문이어서 뭔가 싶기도 하고 대규모 모델에 대한 약간 비판적인 그런 부분을 보이고자 약간 넣은 것 같기도 한데요. 이거는 우 씨가 쓰신 Sustainable AI, Environment Implication, Challenges and Opportunities라는 논문에 대한 나온 내용으로 계산을 했고요. 이 분들을 연구를 할 때, 2048개 A180GB 메모리를 가지고 5달 동안 사용했다고 합니다. 대충, 뭐, approximately 하게 계산을 했을 때, 이런 2638MW 정도를 사용했고, 이거를 이렇게 계산했을 때, 1000톤의 CO2를 내보냈을 거라고 계산을 했습니다.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논문은 이제, State of Art Performance를 이제 공개된 데이터를 사용해서 낼수 있다는 걸또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라지 랭거지 모델을 가속화시킬 수 있게 그런 오픈소싱을 했고, 또 이거는 이제, 러브스트네스, 강건성을 증가시키고, 그리고 앞에서 나온 이제 톡시시티와 바이어스를 좀 완화할 수 있는 그런 게될 것이라고 보입니다.
기존까지 라지 랭거지 모델 논문에서는 그냥 그 언어 모델이 편견을 지니고 있다만 리포팅할 뿐이지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데 아마 대중에게 공개되면서 좀 이런 해결되려는 연구들이 좀더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 마지막은 이 논문의 인트로덕션에 나온 내용인데요. 논문이 이제 대중에게 공개되면서 좀더 많은 사람들이 개발할 수 있는 약간 민주적인 모델 개발을 할수 있을 거라고 이 저자들은 믿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논문 저자들은 추후 연구로 이제 정형원 씨가 쓰신 Scaling Instruction Fine-Tuned Language Model이라는 논문에서 Instruction Fine-Tuning이 좀 그냥 모델을 사용하는 것보다 인스트럭션을 좀잘 해서 넣는 게 훨씬 성능을 잘 내는 이 논문에서는 뭐9.2% 정도 평균적으로 성능 향상이 있었다고 리포팅을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 논문 그러니까 이 라마 논문의 저자도 좀더 연구해 보고 싶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논문의 가장 큰 장점은 사실 좀 오픈 소싱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현재 이 페이스북 리서치 라마 기터브에 이 논문이 공개되어 있고요. 뭐 물론 다쓸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이 웨이트 파일은 인가된 사람만 이제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설정을 했는데 이 모든 코드가 여기에 공개되어 있습니다. 이 논문은 이제 아카이브 프리프린트에 23년 2월에 게재되었는데요. 불과 한달 만에 이제 3월에 스탠퍼드에서는 알파카라는 모델을 내고 그리고 지금 현재는 5월 정도 됐는데 굉장히 많은 이제 논문이나 코드들이 나오면서 그런 라지 랭거지 모델의 발전에 엄청나게 기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발표였습니다. 네, 긴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